비행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얼만큼 먹을 거야? 진짜 없어. 나 있어, 내 거 있어. 난 안 먹고 왔지. 맛 없어. 난 안 먹을 거야. 시작 되게 맛 없어. 난 안 먹을 건데. 이거 와인. 이거 아이스 와인이에요. 네, 아이스 와인이야. 이거 먹고. 아, 그거 먹을래. 이거 좀 먹을래. 한두 잔 먹을래. 박채율이 아직 안 드신 거죠? 네, 아직 안 먹을래. 자, 이제 저희 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예! 진짜 난 유재환 씨랑 악수 한번 안 하고 못한 거 같지? 우리 한국 가서 인사할 때 많아. 근데 결혼식이 진짜 너무 금방 끝났어. 딱 시작을 했잖아. 리허설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슛을 들어가 버리니까 진짜 만나 하다가 끝났어. 졸립지? 졸립다기 졸리는 게 아니라 엄청 피곤한 거야. 졸려서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는 그게 아니라 그냥 몸이 피곤한 거. 나 원래 나는 첫째 날은 힘들어하니까 여보는 언제나 숙소에선 나 자고 혼자 먹게 된다. 아, 사진 받은 거 봐야지. 난 이 사진이 마음에 들어. 친구가 찍어준 거. 진짜 내 친구들이 그 사진 보내준 거야. 모든 거가 다 영잔 누님이랑 숙이 누님이 있다. 내 친구는 오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이영자 씨가 왔어?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야, 뭔 소리야. 우리 대기실까지 사진 찍을 때. 야, 그럼 혹시 그때 사람 우르르 왔을 때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나갔을 때 그때 해서 이랬더니 그때 자기 완전 정신없었다고 막. 그래서 내가 너무 민망했던 게 버스 한번 와서 우르르 왔다? 근데 내가 그때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에 촬영을 했어. 근데 그때 마침 버스가 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한번 우르르 왔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다 못 찍고 이러고 있었는데 촬영 다 하고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사진 찍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영전 누님이 우르르 오니까 막 진짜 이러고 있어서 사진 다 찍었어. 근데 영전 누님이랑 수인에 나가니까 또 다 이제 우리 버스에 있던 때 우르르 따라 나가는 거야. 막. 그리고 내가 혼자 있으면 방 이러고 진짜 너무 뻘쭘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방도 엄청 크잖아. 나 너무 뻘쭘한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마침 또 소라 언니 오고 막 라면은 얼마나 먹었어 아까? 아 비행기에서? 응. 한 개씩만 먹었어. 그렇게 먹었는데 나 완전 좋네. 나 나중에 모자이크 할 때 눈만 하든지 입만 하든지 이렇게 해. 그게 더 힘들어. 아 그래? 영국 낮에도 이쁘겠지? 응. 아까 너무 예뻐. 낮엔 또 낮대로 이쁠걸? 아까 메시프 테이프는 어디 갔어? 섞은 거야? 아 너 추천 먹고 싶다. 나 여보 옷도 내 옷이야. 약간 나 큰 옷도 좋아하잖아 이건. 불공평해. 난 자기 옷 못 입는데. 저희 어디가? 사장님들 저희는 오늘이 신혼여행 날짜로 치면은 둘째 날인데 저희가 어제 밤에 도착을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아 근데 어제 잠깐 뭐 마트가 아니라 나와서 잠깐 돌아다녔는데 영화 그 스튜디오가 눈앞에 펼쳐 있는 거 같고 너무 예쁘다. 우리도 근데 비 오는데 지금 그냥 걸어가고 있어. 와 너무 예쁘다. 지금 비가 오긴 하는데 그냥 뭐 살짝 이렇게 흩날리는? 그리고 날씨는 오늘이 4월 10일인데 뭐 이렇게 선선하다면 선선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시원하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 봐봐, 내가 밤에 여기 왔거든. 여기도 너무 예쁘다. 뭐 우산 이따가 필요하면 사면 되지. 영국 우산 사자. 배고파. 아 맛있어 보여. 나 여기 완전 해리포터 같거든요. 그치 이 거리가 해리포터 맞네. 깜짝. 이거 해리포터 그 젤리 사나봐. 강낭콩 젤리. 아 좋아. 와 너무 예쁘다. 그 절로 가면 파이브 가이즈 나오고 절로 가면 맥도날드 나오더라고. 그래 나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먹을게. 영국이니까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헬로. 마실 건 몰랐어? 아니 따뜻한 커피나 마셔야겠다. 뒤에 있다. 이렇게 찍어. 여기 헬로 한번 봐봐. 짠.
맛있다. 와. 초콜릿 같아. 맛있다. 그 초콜릿 99% 있지, 카카오. 맛없겠다. 쓰고 맛있어. 나 싱커피 싫어하잖아. 맛있다 이거. 맨날 나한테 킹스맨 얘기만 했잖아. 내가 이게 제일 먼저 킹스맨 써있네. 나도 찍어줘. 아, 나 자기 여기 찍어주려고. 어, 킹스맨 같았는데 킹스맨이었어. 우와, 마카롱. 선물용? 안 나가보고. 아. 여기 이거 진짜 맛있대. 사. 여보 가, 먹어봐. 방송 같은 거. 이게 티젤리인데 발라먹고 막 이러는 거래. 근데 이거 그때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싱가포르에서 파는 그런 거거든. 국물 짱 많다. 그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 되게 맛있대. 진짜 레디가 제일 인기가 많나 봐. 뭔가? 티젤리가 맛있다 그랬었어. 이렇게. 일단 저기 마카롱 사자. 저기 21점짜리 있다. 아니면 10점짜리? 10점짜리? 아. 10점짜리. 10점짜리 사자. 10파운드 한 그냥 가져가면 되나? 아, 디스플레이구나. 아. Excuse me. 그리고 선물. 저기 보니까 선물도 있지만. 근데 그건 맞을까? 여기 안에서 찍어줄까? 저 이런 디저트는 안 사도 돼? 자, 저희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서 옷 갈아입고 내셔널 갤러리 보러 왔어요. 뭔가 문화생활. 들어갈 수 있나? 여기가 문이 아닌가 봐. 여기가 맞아? 아, 저기인가 보다. 아. 아무튼 다시 보러 갑니다. 저희가 입구를 자꾸 잘 못 찾아갖고 그 정문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와. 저기 내셔널 갤러리가 더 크게 써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요 셀카봉을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넣고 메인 플로어로 가자. 밥도 먹을 수 있나 봐. 와, 예쁘다.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막 이렇게 섬세한 막 노는 것들 있잖아. 막 노는 거나 뒤에 막 있는 거나 이런 집 같은 거 저런 거 보는 거 되게 재밌다. 잠깐 휴식 타임. 되게 색감이 예쁘다. 사실 무슨 그림인지 잘 몰라서 막 신기한 것보다 색감이 되게 예쁘다. 아, 이런 건가 보다. 아, 이건, 아, 여기에 방고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구나. 방고 작품 중에 개 두 마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자, 요즘 털개 같이 생겼어. 그지? 예술의 세계는 너무 심오해. 너무 되게 문화생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어, 내 친구. 우리 이제 기념품 살 자격이 있어. 근데 이게 다 작품들로 아마 만든 걸겨. 와,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거울인가 봐. 뭐 보석함이야? 아무것도 없어. 와, 이런 거 사서 우리 거울에다 걸어놔도 예쁘겠다. 이뻐. 술인가? 아, 술이네. 귀엽다. 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갖고 놀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띡띡띡 하면은 하나 길어지잖아. 요요. 대박. 별게 다 파네. 갑시다. 나갈까?
여긴 트라팔가 광장. 저기 빅벤. 여기는 그 내셔널 갤러리. 그 저기 끝에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기가 빅벤인데 지금 공사 현장이래요. 살면서 공사 현장은 잠깐인데 완벽한 순간은 계속 남잖아. 공사 현장이 더 추억에 남는겨. 우리 봤어? 봤다. 끝. 끝. 말 냄새 난다. 그냥 뭐 냄새. 빵빵 냄새. 교대 하나 봐. 자, 여기 웅장함이 다 담기지가 않아. 이건 이렇게라도 담자. 이렇게도 힘들어. 우리 하루 전에 감탄만 하고. 근데 이제 내일부터 안 해. 와, 귀엽다. 우와, 이렇게? 와, 완전. 우와. 이 냄새를 맛으로 먹고 싶다, 헬라. 자, 이 냄새 그거야. 그 옛날 핑크색깔 꼬마 알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사. 그렇지, 사서 자기 먹어. 어, 선물 줄 건데? 이러고 갑자기 땡 생각나면은 사 내가 먹어볼게. 자, 지금 단 거 많이 땡기지? 아니, 나 안 먹고 싶어. 이렇게 세 개? 이것도 사카 말고 고민돼. 자, 오늘은 저희 둘째 날이 아니라 세 번째 외출. 와이프가 어제 세 번째를 갈아입고 있습니다. 아까 슈프림에서 산 거. 처음으로 슈프림에 입문을 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그리고 저희는 잠깐 쉬고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메뉴 뭐 했나 보자. 파스타! 나 파스타 먹고 싶어 했지, 계속. 응. 그러니까. 네. Thank you. 설마 자시 들어간겨? 자신데? 진짜 자신 여기 왜 있냐? 밥 먹고 나서의 나의 시선이야 이게. 나 먹을 거 다 먹고. 이게 테스코 마트에서 파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맛있어 생각보다 진짜.